올 컬렉을 노렸으나 두 캐릭만에 지쳐서 접었던 엘소드. 이번에 신캐릭터가 곧 나온다고 들어서 복귀를 해봤습니다. 아직 신캐릭터가 나오려면 시간이 남았으니 예전에 진행하던 컬렉션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접기 전엔 이브이라인과 사라인을 했으니 이제 3라인 사리엘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사리엘하면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이 날아가서 맵을 쓸어버리는 게 기억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캐릭인데 이렇게 복귀해서 해보게 되네요. 엘의 나무부터 시작해서 어둠의 숲을 돌고 엘더 마을로 도착했는데 마을에서 길드 가입서가 탁 날아오더라고요. 일단 자유길드인 것 같고 자유로운 길드인 것 같아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전직 퀘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사리엘만 알지 하위 전직은 잘 몰랐는데 검색해보니 3라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엘소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쉽지 않네요. 전직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베스마 마을에 왔고 베스마 호수부터 돌았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 금방 코드 일렉트라로 전직했네요. 호선생도 같이 진행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 기간제 탈 것을 보상으로 받으면 던전을 매우 편하게 돌 수 있더라고요. 스태미너가 있어서 무제한은 아니지만 쓰는 동안은 정말 편했습니다. 전문 직업은 검색해보니 보물 사냥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본캐면 또 다르다고 하는데 전 일단 본캐가 안정해졌으니 보물 사냥꾼으로 일단 해주겠습니다. 레벨 42부터는 도와주시는 분도 계셔서 덕분에 편하게 레벨업을 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편하게 버스 좀 타버렸습니다. 이어서 코드 배틀 세라프로도 전직을 끝냈습니다. 레벨 50부터는 희망의 다리 던전을 돌았고요. 버스 기사분이 이때부터는 바뀌셔서 같이 돌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은 이브 3라인이라 스킬도 미리 보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레시암 외곽이라는 던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곳이 예전에 제가 많이 돌았던 던전인지 예전에 돌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예전 생각도 나고 즐거웠습니다. 어느덧 69레벨, 샌더 마을에서도 10레벨 했습니다. 사막맵이라서 좀 특이한 지형이 많았던 기억이 있네요. 이제 초월 전직 퀘스트도 열렸습니다. 초월 스킬이 좀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빨리 전직해서 캐릭터 성능 좀 올리고 싶습니다. 78레벨부터는 라녹스 마을에 진입했습니다. 뭐랄까, 사실 레벨업을 하며 여러 마을을 돌아다녀보지만 항상 빠르게 넘어가다 보니 마을마다 스토리를 알 수 없는 점이 조금은 아쉽네요. 제가 퀘스트를 읽지 않고 빠르게 스킵하는 게 문제겠지만 아쉬움은 뒤로 하고 계속해서 레벨업을 합시다. 벌써 89레벨까지 왔습니다. 90레벨이 되어서야 초월 전직을 끝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3차 전직과 마클 전직이 다가오겠네요. 예전에 3차 전직이랑 마클 전직회 하다가 이브 이라인을 접어서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초월도 끝냈으니 이어서 레벨업 해야겠죠? 말렙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엘리시온에도 진입. 어느덧 솔레스의 요새도 돌았는데요. 이게 참 예전에 솔플에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파티풀로 돈이 금방 돌더라고요. 예전엔 이걸 뭘 그렇게 힘들게 돌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렙을 찍어서 3차 전직 퀘스트도 등장했습니다. 이제 지옥의 3차 전직 퀘스트와 마클 전직우리의 노가다를 시작해야 하네요. 근데 말렙 찍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호선생에서 칭호를 주는데 경험치 칭호더라고요. 말렙까지 이걸 안 끼고 손해보고 있었다니 내 경험치. 손해는 손해인 거고. 이제 3차 전직을 위해서 미친 엘리안의 성소를 돌았습니다. 예전에 솔플로 여기를 5판 겨우겨우 돌았던 기억이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에서 몬스터 2000마리를 잡는 퀘스트. 정말 처음엔 이 정도 마리수를 잡으라고 할 때 충격적이었는데 한두 번 해보다 보니 이젠 당연하다듯이 하는 저를 보니 참. 그리고 또 알아낸 충격적인 사실. 말렙 찍도록 공명도 포인트를 안 찍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찍은 줄 알았는데 안 찍고 있었다니 이런 손해가. 근데 시가지가 매우 아프더라고요. 성장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파서 복귀 보상으로 기간제 아포무기랑 엘리아노드 방어구들을 착용했습니다. 복귀 보상으로 이걸 줘서 다행이지 성장 장비로 그걸 깨라니 지옥입니다. 사실 2000마리 잡기도 전에 보스몹 20마리를 잡는 쾌도 못 깨서 도망온 거라. 다시 본격적으로 시가지를 진행했습니다. 시가지 다음에는 수령의 성역을 돌아주고. 아, 이제서야 시가지 2000마리 시작이었네요. 워낙 정신없이 하다보니 순서도 헷갈리고 참 크크. 시가지를 끝내고 나면 엘리탑 방어전을 5판 돌아주면 됩니다. 이건 그래도 좀 쉬웠습니다. 금방 끝냈어요.
그렇게 힘들게 3차 전직 끝. 이제 막을 전직회의 시작입니다. 이건 3차 전직보다 더 어려운 지옥이죠. 전직을 하고 체인지 스킬 또한 배웠는데요. 정말 쓸만한 스킬 찾던 중에 체인지 스킬을 주니까 좋더라고요. 꽤나 편해졌습니다. 체인지 스킬 3개 중에서 2개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체인지 되기 전에는 사용 안 하는 스킬이었는데 체인지 되니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기존 스킬을 다시 사용하게끔 만드는 게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체인지 스킬들도 사용해봤으니 이제 지옥의 마클 퀘스트를 시작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마클 전직을 위한 던전을 가기 위해선 전투력 27만이 되어야 하는데 미달이더라고요. 스펙업을 하려면 뽀선생을 진행하면 좋다고 해서 일단 실험실 같은 곳도 돌고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사념이 깃든 공간이라는 던전도 가봤고요. 그렇게 전투력을 올리려고 애쓰던 중에 시청자 한 분께서 저에게 벨더 왕국 목걸이를 주셨습니다. 이게 최근에 비싸졌는지 몇 천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두도 못 내던 건데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캐릭마다 돌려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진입하게 된 소멸의 바다. 근데 마클 전직을 위해선 여기를 25판을 돌아야 하더라고요. 바다 지옥. 근데 바다가 좀 힘들어서 고민하던 중에 시청자분의 조언으로 뽀선생에게서 받은 홍해 셋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마법석 작도하니까 전투력이 33만까지 올랐었어요. 정말 엘소드란 게임은 정보가 곧 생명이라고 다시 한번 느낍니다. 소멸의 바다를 전부 끝내고 이제 마스터로드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쌍두뱀으로 해봤는데 정말 솔플로에서 그런지 몰라도 못 깨겠더라고요. 그래서 로쏘를 잡는 걸로 바꿨는데 다행히 파티풀로 무난하게 클리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브 39 사리엘의 컬렉션 육성이 끝났습니다. 저로선 처음 해보는 마클 전직인데 꽤 힘들었지만 앞으로 수십 개의 마클을 하려면 적응해야겠죠? 제가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근데 또 마클 스킬을 성장시키려면 마스터로드 노가다를 해야 하는군요. 산 넘어 산이랄까요? 크크크. 이건 미래의 저에게 맡겨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엘소드 컬렉션작 마클 전직은 처음 이브 39 사리엘 완료입니다. 다음 컬렉션 육성은 이브 1라인으로 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